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의 리얼 주인님 반장 이종혁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부는 2부는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야죠. 뭐 물어보셔야지만 제가 또 많이 대답을 하죠.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는 02786-1023, 02786-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023-3366-8288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저기 갑니다. 광주로 가니까요. 예,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 상공에서 지하 1층 강당에 사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저는 잠시 후에 바로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부천에 사는 박은정이요. 은정님, 반갑습니다, 은정님. 네. 그래, 우리 은정님 연세는? 마흔이요. 주식 경력은? 한 3개월이요. 아이고,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요? 어떤 계기로 주식을 하시게 됐어요? 3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계기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은행에 예금을 했었는데, 예. 뭐 이자가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주변에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근데 사실 주식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주식에 이제 너무 매달리는 사람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주식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괜찮은 데를 잘 선정을 해서 하면은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한 건데, 너무 이제 모르고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 주식이 혹시 중독성 있는 거 아세요?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주식의 그 중독성에 대한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몇 달 된 거 같은데 나온 지. 네, 뭐 약간 도박하고 비슷하다고. 아유, 도박보다 더 세대요. 네. 그거 왜냐면 그 뇌에서 무슨 나오는 물질을 그걸 가지고 무슨 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도박보다 더 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중독성의 이 했을 때 그 반응의 물질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보다 더 셌대요. 중독.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래요. 웰컴 투 주식 월드. 그래요. 그 중독성 강한 주식 월드에 잘 들어오셨어요. 이제 못 빠져나간다. 그죠? 이제 3개월 된 사람한테 이게 왜 낙담이래? 그죠? 그래요. 우리 은정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이각기요. 아, 삼이각기요? 매수가 얼마요? 3,800원이 50%요. 3,800원에 50%요? 네. 깔끔하게 한 종목? 아니, 다른 종목이 하나 있긴 한데. 다른 건 뭐예요? 궁금해갖고. 아, 그래요? 삼천리 자전거요. 삼천리 자전거? 매수가고 네. 비중은? 삼천리 자전거. 갑자기 바닥에서 생각이 안 나요. 삼이각기 3,800원에 50%인데? 네.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왜 삼이각기를 이렇게 사셨어요? 50%씩이나.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좀 친한 분이 그 삼이각기를 뭐 한 되게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패턴을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너무 몰라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아, 이렇게 중국 성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예 모르는 걸 하는 거보다 난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한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익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빠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그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손실폭이 되게 커진 상황이거든요. 뭐 근데 빠지는 것 때문에 꼭 주식을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빠졌다가 다시 얼마든지 올라가죠. 올라가려면. 예, 그거는 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닌데 문제는 이 주식이 이제 어떤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빠지고 올라가는 것만 따지면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1부 첫 번째 하신 분. 제일약품 같은 경우 그때 나왔던 종목.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빠졌는데 빠질 때는 뭐 마냥 안될것 같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주식 이렇게 오히려 그 고점까지 뚫고 가버려요. 어때요? 네,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 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논리는. 그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빠졌다가 얼마든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이슈가 하나 터져가지고 확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네. 문제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삼이각기 뭐 글쎄요 그분이 아마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현재 삼이각기 어떤 이렇게 모양은 네.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지금은.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오르면서도 천천히 올랐어요. 그죠? 네네네. 천천히. 그런데 오르면서 어때요? 이평선을 다 밑에 깔고 갔죠. 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평선이 어때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어때요, 이제는? 여기 선들이 다 머리 위에 있죠? 예, 다 네. 머리 위에 층층이 쌓여 있죠? 네네네.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빠지면서 이제는 이평선이 전부 머리 위에 다 이고 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 삼이각기. 삼이각기 말 그대로 피아노 회사잖아요, 그죠? 네. 특히나 피아노가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네. 회사가 중국 관련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바뀐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삼이각기의 피아노 그 독일 건가요? 독일의 어떤 그 고급 피아노를 각 그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판매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게 또 뭐예요? 화장품 뭐 이런 쪽이잖아요. 면세. 지금. 그런 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이각기 요번에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오픈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알았나. 예, 그거. 그것도 향수와, 좋게 봐갖고. 예? 면세점도 좋게 봐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서 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삼이각기가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성장성의 부분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좋았던 건 뭐냐면 삼이각기가 급격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왔었다라는 거야. 좋은 아. 게. 그래서 저도 삼이각기, 야, 이거 참 꾸준하게 올리면서 참 매력이 나름대로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이각기 이코르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 면세점하고. 뭐 그런 걸다 그게 삼이각기 뭐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이고 이게 다뭐 중동이에요? 어디야? 중국이요. 삼이각기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근데 지금 중국에 뭐 언론들이 지금 계속 중국 요번 특히 요번 1월 달에도 주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게 한 원인이 누구예요? 중국이야. 그러면은 삼이각기의 상승의 이유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안 매스컴에. 좋은 얘기요. 그럼 삼이각기 주가가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가기 힘들겠네요. 답 나오셨어요? 예. 삼이각기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줘야지 삼이각기는 올라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삼이각기가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당분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쉽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럴 때 보초 쓸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력이 지금 터질 게 있어요, 없어요? 확. 없잖아. 네. 그럼 매력이 확 터질 게 없으면은, 네. 그러면 굳이 보채 쓸 필요 없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올 때 물량 네. 계속 줄여나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시면은, 이건, 그러니까 3학기가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쉬워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이라는 매력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매력이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인정하셨잖아. 일단은. 네네. 그럼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간표, 그러니까 내가 매력이 있고 아직 뭔가가 터질 게 있을 때 주식의 시간표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뭐 굳이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주식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등할 때마다 계속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주식은 앞으로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계속 해야 되냐면요. 내가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매력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아직 매력이 더 커. 아직 클 게 있어. 이럴 때 그 주식은 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게 없을 때는 예. 그러면은 제가 비중은 좀 적은데 삼천리사 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거는 선택을 잘한 건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별로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예. 삼천리 자전거가 특히 뭐 그렇게 올라갈 만한 소지가 있나요? 전 그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삼천리 자전거 봄 되면은 사이클 뭐 하고 하는데 그건 지금 몇 년째잖아, 몇 년째. 그죠? 예, 자동차 동호회 인구수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늘 만큼 거의 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거 빼면은 또 뭐 새로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네. 새로운 매력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그 모 뉴스에서 그거 잘 다루셨더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전기 자전거. 아, 예, 뭐 그거, 저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전기 자전거 뭐요? 아니,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 매력 있다고? 전기 자전거 매력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매력 없는지 딱 하나예요. 잘못 봤네. 예, 전기 자전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 전기 자전거 타시는데 면허 따야 돼. 따시겠어요, 은정님? 면허 따실 거예요? 그 전기자전거 타려고? 전기자전거 면허? 시험 봐서?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확 좋아지고 막 뭐 이러려면 전기자전거들 아주 쉬워요. 이 회사에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죄송한데 여기 가까우신 분들 계시죠?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빨리 그 전기자전거 그 원동기법 그거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전기자전거 시장 우리나라 꼭 못 펴요. 아니 누가 세상에 전기자전거를 타는데 면허를 따고 타. 그렇게 타라고 하면 누가 타? 당연히 안 타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빨리 이번에 뭐 이제 총선 되시부터 하시겠지? 그러면 일 잘하시는 분들 또 빨리 되셔가지고 법 통과해주시면은 그러면 전기자전거 시장 꼭 펴요. 그럼 이런 전기, 삼천리 자전거 이런 회사들을 주가 올라가요. 아주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기 자전거 쪽에 주가의 열쇠를 잡고 있는 건 누구냐? 국회의원분들이세요. 빨리 입법 통과해 주셔서, 그거, 원동기법.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 전기 자전거 못 올라가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네. 그래요. 두정은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막바지 취. 요번 주니까 예, 잘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다 지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막바지 취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거 그리고 주식시장 이제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제 포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종목 선정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8288. 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예, 2.6%, 2.7% 정도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예, 우리나라 개별주들이 다시 또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갈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강원도 원주 재윤경입니다. 재윤경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윤경님 연세가? 반갑습니다. 55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2, 3년 됩니다. 아, 예. 어우, 오래 하셨네. 그래요. 우리 윤경님은 어떤 주식 궁금하세요? 한진칼. 한진칼이요? 매수가 얼마요? 17,000에 80%. 에이? 어휴, 또 있어요? ITX 10%. ITX요? 무슨 ITX? 효성 ITX. 아, 효성 ITX. 예. 매수가 얼마예요? 14,100원. 비중이 10%라고요? 예. 네네. CJ 헬로비전. 예. 11,500원에 10%예요. 아니, 무슨 한진칼을. 네네. 무슨 80%를 들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가신 거예요? 아, 그, 유가가 이제 그, 내놓을 때까지 내놨나 하고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바닥인 것 같아서 좀 올 초에 좀 들어갔거든요. 올 초에? 네네. 너무 밀려 있어서. 예, 뭐 밀려 있어서 들어갈 만한 한 주가는 맞아요. 솔직히 밀려서 한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진칼은 그렇게 막 수익을 보고 선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유가도 내려갔고 바닥인 줄 알고 그 야 대안하고 한지 맞을 만큼 맞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렸을 거예요. 몇 달 전부터 항공주를 보는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전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가 무조건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는 유가가 떨어지는데 항공주가 더 안 좋아요. 뭐 그러면 세계 글로벌 경기가 무슨 안 좋고 저쩌고 그랬는데, 근데 참 웃긴 게 전에 유가 많이 떨어질 때도 그런 문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항공주는 올랐어요. 그래서 참 제가 요번에 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그때는 어떤 말을 했을까?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가 떨어지면 세계 글로벌 경기 안 좋다. 뭐 그래서 항공주 안 된다. 유가 많이 떨어졌을 때요. 글로벌 경기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도 항공주 올랐었어요. 이번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그때도 맞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니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유가 떨어지는 항공주 떨어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못 찾거든. 왜? 유가가 떨어지는데 항공주가 계속 더 떨어지거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미국 경기는 더 좋은데? 그 당시엔 전 세계에 경제를 꽉 잡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 뭐, 글로벌 경기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그, 오히려 자기, 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그때는 진짜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던 미국의 경제가 그랬어요. 개판이었어요. 그럼 그때가 더 안 좋았지, 상황으로 따지면. 지금은 미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때보다. 지금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중국 6.9% 했어요. 어쨌거나. 그럼 그때보다 따지면은 세계 글로벌 경기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공부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유가가 당연히 항공주가 떨어지니까 이유를 갖다 대야 돼. 이유를 갖다 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당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올라간 거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 그럼 또 그럴싸한 이유 갖다 붙여. 그럼 당연히 올라갔을 때 그럴싸한 이유 갖다 붙이면 이야기 당연히 맞는 것 같이 들리지.
빠질 때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본 밑바탕이 땅땅해야지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럼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대. 그래가지고 항공주가 떨어진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항상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제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서 해놓으면은 지금 저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유가 떨어졌을 때 그때 글로벌 경기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글로벌 경기 그럴 때 그때 항공주 어떻게 올랐지? 그때 미국 경제 세계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미국 경제가 개판이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데?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중국 6.9% 했는데 성장? 그럼 그때보다 훨씬 글로벌 경기 좋은 건데? 근데 왜 유가는 근데 항공주 그럼 왜 떨어지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반론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꾸 주식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떨어졌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항공주가 안 가. 그러면 딱 이거, 언론에서 갖다 붙일 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 말고 뭘 갖다 붙일 건데? 없어요. 그거 말고. 갖다 붙일 이야기. 그러면, 맞네? 이렇게 속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진칼을 그래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단지 지금 제가 봤을 때 항공주는 지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공주는 지금 단지 그걸로만 해석을 하기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단지 글로벌 경기만으로 이걸 해석을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항공주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항공주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급반등을 할 거냐 이거야.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뭐 유가가 혹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항공주들이 급반등을 할까? 글쎄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항공주가 급반등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항공주는 뭔가 지금 심각한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심각한 걸림돌. 그래서 저는 계속 항공주 지금 안 좋게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안 좋게 얘기했던 게 항공주 제가 올라올 때도 요 작년 언제야? 작년 연초 올라올 때도 저는 항공주 글쎄요. 계속 안 좋게 봤던 이유가 항공주는 지금 뭔가 심각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 심각한 게 뭔지를 저도 더 알아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항공주는 지금 그걸로 지금 언론에서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걸로 지금 항공주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뭔가 항공주는 굉장히 큰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런 게 풀리기 전까지는 항공주 계속 피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많이 빠진 거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매력적이지만 그걸로 이 주가에 투자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더군다나 80%까지 그건 더군다나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전 항공주 안전성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때문에 택할 거면 항공주 말고도 많아요. 한진칼 말고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보자면 6명이 80%까지 이렇게 매수해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안정적이라서 난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20%만 투자하셔도 충분하지 8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 줄이자는 말씀 드릴게요. 이건 거의 한 10% 20%만 들고 가면 되지 매수가 근처 오면 10% 20%만 들고 가면 되지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80% 묶이면요. 죄송한데 6명님 주식 수익률 못 냅니다. 예, 못 내요. 잘 못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전략은 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헬로비전 11,500원인데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글쎄요. 지금 이미 매각 이야기 다 나와서 주가 했었고 그다음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상승력이 별로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그래서 CJ 헬로비전도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성 ITX인데요.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14,100원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 깨지면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기준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000원이 깨지면 이거는 손절한다는 생각 갖고 지켜보시면은 그렇게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에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면 뭐 그때는 괜찮은 거니까요. 12,000원을 큰 기준선으로 보고 이거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종복 상담해드렸고요. 윤경님, 한진 칼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다시 생각하시는 시간을 꼭 주말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윤경님. 예,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1022-1023.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전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스러운 거 저희 해결해야죠. 뭐 하나하나씩. 그죠? 예.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광주를 갑니다. 광주광역시 상공에서 예, 1층 강당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예, 필요하신 분들 1시 반부터입니다. 1시 반부터인데 오늘 광주 쪽에 눈이 내린다는데 좀 걱정은 되네. 그래요. 아,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30일. 예, 다음 주는요. 예. 아, 제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갑니다. 신한대학교 에베네셀관 다목적 2실. 예, 다목적 2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다음 주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경북 경산 임기정입니다. 임기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정님 연세가 50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이요? 네. 기정님도 저희 방송을 IPTV로 혹시 보시나요? 아, 전 TV로. 아, 그러니까 IPTV 케이블 어떤 걸로 보세요? 집에 케이블. 아, 케이블로 보세요? 예. 그래요. 제가 왜 하냐면 저희는 이 IPTV 시청자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예. 한 번씩 이렇게. 그래요. 우리 기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얼마요? 3,800원에 10%요. 네. 조강피어. 네. 36,000원에 10%. 예. 라겐나. 예. 1,600원에 30%. 낙엔당이 제일 많으시네? 네. 아, 낙엔당, 예. 낙엔당을 그 가격에 30% 사시기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낙엔당을 사셨어요? 아, 거기 이제 작년에 말에 1,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아, 그러니까 낙엔나게라는 주식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거 개인들 관심 갖게. 반장님이 낙엔나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잘하셨네. 예. 그래요. 그래 어떻게 낙엔나게 제일 비중이 많으니까 낙엔나게 궁금하세요? 아니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 이제 뉴스나 매스컴에서 너무 안 좋다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저거 아직 못 팔았죠? 공작기계. 네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가 아주 효자, 제일 효자예요, 솔직히. 근데 네. 여러분 건설기계는 뭐 이미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왜 양날의 검이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물론 건설기계 쪽이 크긴 커요. 근데 건설기계가 장사가 잘 될 땐 건설기계를 믿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건설기계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시죠? 그거 몇 년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돈 되는 거는요. 공작기계 가지고 그나마 벌었어요. 공작기계 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예요? 그 밥캣. 프리 IPO 때문에 돈 끌어모았죠, 그죠? 네. 작년에. 그리고 나서 또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물물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 내놓고 물물교환하겠다면 물물교환 해갈까요? 안 해가겠죠. 네. 자기가 좋은 거, 진짜 쓸만한 거 내놔야지 물물교환 해가겠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가 공작 기계를 매각하겠다고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한 결정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그나마 돈 되는 사업이 이건데 이 사업을 내놓는 게 과연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 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팔면은 안 되긴 안 돼요. 파는 건 맞아요. 그러려면 팔 거면 돈 되는 거를 팔아야지 사람들이 좋은 가격으로 사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누가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지?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돈 되는 애를 이제 팔고 나면 두산 인프라 코어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겠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진짜 살아남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겠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 두산 인프라 코어 주가는요, 아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공작기에 팔고 나서 이제 그 돈 받고 그냥, 어이구, 그냥 빚 좀 줄였네. 어휴, 다행이네.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두산 인프라 코어 주가는요, 못 갈 거예요. 이거의 키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께서 갖고 계실 거예요. 워낙 뭐, 근데 그분 뭐, 워낙 신세대 스타일로 막 이게 이 어떤 사고도 빠른 양반이시니까 어떤 식으로라든 뭐, 보관은 갖고 있을 거는 같은데 이 보관이 과연 시장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보관이냐? 그렇지 못하냐? 두산 인프라 코어는 그거에 달렸어요. 매각까지는 전 맞다고 봐요. 공작기계 매각해야지 돈이 들어오지 매각을 안 하고 진짜 자기가 진짜 좋은 거를 매각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까지 맞았다. 근데 매각을 하고 나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정말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공작기계를 팔지 안 그래요? 공작기계가 그 제일 지금 매력적인 애인데 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겠어요? 분명히 생각은 있을 거예요. 보관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관을 앞으로 시장에 분명히 앞으로 올해 안에 내놓을 거예요. 저는 올 상반기 네. 안에도 내놓을 거라고 봐요. 왜? 두산 인프라코어와 공작기계가 지금 아직 매각이 완료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실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매각이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밝히겠죠. 좀 시간 더 약간 있다가. 그래서 분명히 그 보관을 내놓을 텐데 그 보관이 과연 뭘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 보관이 진짜 획기적으로 뭐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그때부터 강한 어떤 반등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정도의 그냥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고생을 좀 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0%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그런 흐름을 보면서 지켜보셔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어떻게 네. 답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광피혁 같은 경우에는요, 36,000원인데요, 반등하면 그냥 바로 파세요. 예.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겠는데, 그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예. 그래요. 락앤락. 네, 락앤락은 지금 수익 구간이네요. 예. 그나마 락앤락을 제일 잘 고르셨네. 예. 그 정도로. 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하는데 약간은 시간은 필요한데, 그래도 락앤락은 고통의 시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시간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다시 상승 들어왔는데, 이제, 기관들도 다시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은 올해부터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30%인데, 뭐, 그냥 계속 홀딩하고 한번 가보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반장님, 목표 주가는 한 얼마 정도? 그거는 저도 몰라요. 예. 투자하는 사람들 지켜봐야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 같은데, 그리고 뭐, 이 시간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하여튼 지켜보면서, 뭐,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많이 갈지, 조금 갈지는 잘 모르니까, 좀 상황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빨리빨리, 뭐, 회사가 더 변화하는 걸 확실하게 내놓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많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느려질 것이고, 조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좀 흐름을 보면서 하자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저희 프로 보고 이렇게 또 수익 나시는 분 보니까 기분 좋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투자자 되시고요. 또 예, 올해도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은데요. 빨리 해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수원에 사는 다현 아빠입니다. 다현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다현 아버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주식 받을게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MK 트렌드. 아, 트렌드에 맞춰서 예, 매수가 예. 얼마요? 12,200원에 40%. 예. 뉴. 아, 뉴. 1,250분에 250원에 40%. 두 종목으로 깔끔하네. 예. MK 트렌드하고 뉴. 아니, 근데 왜 예, NK 트렌드가 궁금하신가 봐요. NK.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 제가 이거 매수할 때는 MBA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네, 네, 네. 예,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 하반기에 LPGA 그 런칭이 있는데 예. 그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 반장님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NK 트렌드요? 예. 아, 그래요. NK 트렌드.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아는 회사죠? 예. 예. 중, 어, 이 회사 청바지가 되게 유명하죠? 예. 예, 버커루라는 청바지. 그 이렇게 3표시 되어 있는 거, 그죠? 예. 예. 그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해요. 근데, 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 중국에서 이 회사가 중국에서 많이 지금 성장에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 여러분들, 그, 모자 같은 거나 티 같은 거 보면 MBA 새겨져 있잖아요. 예. MBA. 그 라이센스를 갖고 만들고 있죠, 옷을. 옷하고 모자 예. 이런 것들. 예. 근데 중국이 농공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예, 알아요. 예,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인가는 그 MBA 개막 경기인가? 뭐 MBA 막 그런 경기도 중국에서 한 거 아세요? 예, 작년에도 MBA 그 몇 경기를 한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중국이 이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뭐 그 90년대 이때나 막 그랬지. 농구 대잔치 그때가 그랬지. 예, 예. 솔직히 지금은 농구 그렇게까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 같이 그런. 옛날엔 예, 심지어 그런 거 같고 드라마 마지막 승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중 이 농구가 그런 인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농구 인기가. 워낙 예. 그래서 이 NBA 가지고 중국 그래서 이 MK 트렌드의 성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LPGA 얘기하셨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그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MK 트렌드가 미국 그 여자 프로골프 LPGA의 라이센스를 취득했죠.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의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나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에, 골프가 이제 막 지금 조금씩 번져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번져 나가고는 있어요. 번져 나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아주 쉬워요. 뭐냐? 박셀이 나오면 돼요. 중국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아,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미국 그 LPGA 뭐에 확 빠졌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 사건이. 박셀이 선수하고 이제 최경주 선수가 이제. 특히 박셀이 키드라고 부르죠? 예, 예. 박세리 선수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어머 나도 시작해야지 하면서 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LPGA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막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LPGA 나간 사람 없었나요? 그 박세리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아. 구호키 프로라고. 아. 아주 유명하신 일본에서 활동 주로 하시고 한. 예. 근데. 다시 말해서 근데 그분은 박세리 같이 그런 막 미국에 가서 그런 팍 하고 그런 성공을 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세리 선수 그걸로 인해서 확 됐어.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골프를 막 시작하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LPGA에 이게 주가가 확 올라갈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미국 중국이 워낙 골 농구를 좋아해. 그래서 NBA 그게 워낙 장사가 잘 되고 매장도 빨리빨리 커졌어. 그래서 MK 트렌드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LPGA가 그걸 누를 만한 어떤 뭐 그거를 버금갈 만한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간다. 전 그렇게 안 봐요.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LPGA 그런 게 이제 그 회사 라이센스 취득해서 그쪽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하는데 확 하려면 박세리 같은 선수가 중국에 사다가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여기는 그냥 주가가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박세리 퀴즈 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오르겠죠. 난리 나겠죠. 그럼 이 회사 주가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선수 나오잖아요. 근데 LPG 그거 라이센스권 갖고 있죠. 이 회사 주가 그냥 쭉 가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게 쉽게 막 쭉쭉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오히려 NKT랜드는 판단하기 쉬워요. 중국의 박세리 나오면 이 회사인데 중국의 박세리 안 나오면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이해를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드는 거지 뭐 올해 뭐 이 회사가 해가지고 뭐 NBA 매장이 넓어서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40%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되셨어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예. 주식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투자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맞든 안 맞든 간에 주식 그 투자하기가 좀 편해져요. 주식을 접근하는 게. 그 뉴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는데요. 차트로 예. 1250원인데 이것도 지금 약간 수익권인데요. 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패턴에서 좋은 패턴이죠. 신규 상장에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예, 다시 했다가 빠져도 신규 상장 가격 근처까지만 내려왔다가 가고. 일단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면서 지켜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두정호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래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반장님.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 갑니다. 예, 광주광역시에서 농성동 지하 1층, 예, 광주상공에서 지하 1층 강당 가니까요. 예, 오후 1시 반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예,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했어요. 이제 지금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 그런 거에 대한 올해 전략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예, 신한대학교, 예, 의정부 신한대학교 M&S 관련해서 오후 2시니까요. 다음 주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하나금융지주. 예, 하나금융지주입니다. 3만원 20%인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에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그냥 내려와 봤자일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근데 은행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그렇게 사서 길게 가져가거나 지금 뭐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은행주는 더 나중에 접근하셔도 돼요. 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은행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지금 팔아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홀딩을 하고 계시는데 예 뭐 물량을 늘리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시간은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서한입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0% 3,300원인데요. 예. 서한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매력이 다 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반등 이용해서 이건 뭐 한 7,800원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얘는 물량을 50% 얘는 확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승부를 거는 거는 참 조심해서 걸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0%면 승부를 건 거거든. 근데 보통 자신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우 이거 차트 가니까 이거 뭐 추세적으로 이러고 분명히 이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이분 아마 이거 내용 보고 들어가신 분 아닐걸요. 이거 뭐 이거 연구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가신 건 아닐걸요. 아마 그냥 추세 타고 가니까 뭐 추세 매매 막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승부 걸었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다음 종목. 창의 에탄올입니다. 창의 에탄올. 30% 6만500원인데요. 창의 에탄 6만50원인데 예, 창의 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일단은 30%인데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지금 더 이상은 안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 근처 가면 이거는 예 물량을 줄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 예 올 상반기에 제약주들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다음 못 움직이고 있죠. 예, 어떤 이슈가 없었으면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제약주가 계속 더 갈까라고 퀘스천마크 다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예, 확 하고 한번 올랐죠. 한미약품에 제가 대자비 효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요. 근데 걔나 얘나 다 올 작년 하반기에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다 올랐어요. 제약주가 그때는 다 될 때거든. 근데 요번에 반등할 때 잘 보시면은 막 몇 애들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도주로 계속 제약주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는 거야. 올 상반기에는 다 됐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아니란 말이야. 한미약품의 대자뷰 같이 막 그런 효과들 나오는 몇 개만 딱 요번에 움직였지 신일제약 안 움직이잖아요. 올 상반기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상반기.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 조금 더 들어오면 그냥 예,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SGA입니다. SGA 같은 경우에 지금 100% 예. 더블 이상 나셨네. 글쎄요. 제가 뭐 이런 근데 일단 이거는 뭐 더블 이상 나셨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한 30%나 절반 정도는 이익실현 하시고 보시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분은 글쎄 제가 뭐 특별히 굳이 이 말씀 말고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 네, NX입니다. 예, NX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요. 예, 뭐 가구 주방 가구들 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았는데 이번에 빠지고 반등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못 하고 계속 밀리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라서 이것도 3,900원인데요. 이것도 매수가 근처 오면 파십시오. 예, 굳이 이거 매력 이 글쎄요. 봄 되니까 매력. 그거 이용해서 그냥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UIL입니다. UIL 같은 경우에는 15%, 15,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빠져서 조정받고 지금 다시 살살 올라가려고 자리는 잡고 있는데 UIL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요번에 12월달 올라갔을 때 한번 여기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밀려버렸죠. 예, 이거 힘이 좀 에너지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약할 때는 끌고 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아니면 요 가격 근처에서라도 그냥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매수가까지 기다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하이장공입니다. 하이장공. 이거 신규 상장 패턴에서 보면은 예, 맨 처음에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갔으면 좋은 패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좋은 패턴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근데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돌려 세웠어야 돼. 근데 여기서 못 돌려 세우죠. 그러면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죠.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었죠. 올라오더라도 보세요. 다시 신규 상장한 가격 거기서 딱 맞고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또 떨어지죠. 이건 아직 저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종목.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 예 지금 38,010%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내수적인 성격 강하고 하기 때문에 뭐 요즘 기관들이 들어와서 잡고 있는데 올려주고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 상승력이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런 상승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10%밖에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홀딩은 하시는데요. 아직 홀딩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승은 기대 안 하셔도 기대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올 때까지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보십시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내일까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 거의 물러간다는 거 하니까요. 항상 시장도 이럴 거예요. 정신없이 이럴 때 막 그런 것 같았죠. 초에 하고 중순 이제 슬슬 자리 잡아갈 겁니다. 다시 오늘 미국 시장 더군다나 새벽에 급등했었고요. 뭐 어찌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항상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좋을 때 또 계속 너무 좋을 것만 기대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반대편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